금융 위기 이후 금융 산업에는 탐욕의 주역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도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럽의 재정 위기가 확산되면서 불황의 영향권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 한국 금융 산업은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과제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은 개국 4주년 특집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외환은행 인수라는 빅딜을 성사시켜 주목을 받은 하나금융지재 김정태 회장을 모셨습니다. 하나금융지재의 성장 청사진과 김 회장의 소통 리더십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좀 바쁜 시간인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그 3월에 이제 지주 회장을 중책을 맡으셨는데요. 지금 뭐 그동안 해보시면서 소감은 어떠신지요? 원래부터 저희들이 그 하나금융그룹 비전은 초월형 종합금융서비스 네트워크를 달성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옛날에 회장 김승률 전 회장님과 같이 다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더욱더 더 잘하게 하기만 하면 되는데 실질로 우리가 외환은행을 인수함에 따라서 막 글로벌 탑 50라든지 아시아 탑 10은 아마 달성될 수 있을 생각입니다. 2015년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는 건 우리가 이 양이 다 만들었던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잘 마무리하면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뭐 큰 부담은 없이 지금 우리 직원들과 합심해서 나아가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은 편안합니다. 사실 지금 요즘 경제 상황을 보면 좀 금융기관들이 좀 사실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뭐 탐욕의 주역이다. 또 뭐 그런 분위기 또 양극화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대출금리 수준이라든가 이런 데서 당국의 규제도 심한데 뭐 어떻게 보시는지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볼 적에는 월스트리트 사태를 보면 제가 볼 적에는 뭐 오크베이 월스트리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이제 근원적으로 다르죠. 그쪽은 인베스트먼트 뱅킹이고 저희들은 커머셜 뱅킹이기 때문에 좀 그 내용이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마 그 부분을 좀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고요. 저희들은 성과급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뭐 지나치게 탐욕스럽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부 규제가 많은 것은 항상 보면 막 자율이 좀 많아지면 규제도 많아지는데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원래 후진국으로 가면 예대 마진이 좋습니다. 마진 폭이 높고. 그 다음에 중진국으로 가면 예대 마진이 좀 줄어요. 그리고 선진국에 가면 다시 예대 마진이 느는 겁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막 선진국으로 가는 과도기에서 좀 규제에 의해서 예대 마진이 좀 작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뭐 향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금융도 굉장히 건강하게 가야 된다 생각하시기 때문에 많은 이해를 해 주시라 생각합니다. 예, 뭐 사실 말씀하셨지만은 뭐 미국의 그 투자은행들이 했던 그에 비해서 한국 금융기관이 상당히 건강하게 그동안 비즈니스를 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 좀 억울한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이제 인베스트먼트하고 커머셜 뱅크를 잘 이해를 못 하셔서 그런 것이고 저희들은 대부분 은행들이 커머셜이죠. 그 뵙게 되면 뭐 꼭 드릴 수밖에 없게 된 질문이 이제 하나은행 외환은행 이제 문제인데요. 사실 이제 외환은행을 인수를 하셨으니까 뭐 지금 이제 통합의 시너지를 내는 초기 단계에 있고 또 과연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에 대해서 뭐 시장은 물론 여러 가지 뭐 이해 당사자들이 관심이 많은데 뭐 비전 청사진 뭐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떠실까요?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보면 이제 뭐 카드 분야에 있어가지고 이제 통합 가맹점을 갖다 활용한다든지 또 실질적으로 그 외환 물류를 갖다가 바꾼다든지 뭐 위폐 감시기를 같이 한다든지 해서 서로가 협조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앞으로 시너지 부분은 많이 있고요. 이것이 지금 당장에 어떤 막 통합이 되고 좋은 일이 있어서 막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거보다는 향후에 이제 베스트 오브 베스트 방식이라 해가지고 어느 쪽이 더 잘하는지를 보고 그 잘하는지를 갖다가 갖고 와야 되고 또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감성적인 부분을 터치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그 실질 이익을 낼 수 있는 분야 쪽으로 좀 바뀌어야 되고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서로가 정말 직원들이 야 우리가 안 되겠다. 막 우리 이제 세계 경제도 어렵고 국내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규제도 심해지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욕구가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외환은행 직원들도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예. 뭐 앞으로 하나은행 직원들도 훌륭하고 같이 합쳐서 일을 하는데 뭐 힘든 일은 없을 겁니다. 각자가 계속 가다가 어떤 시점에 와서 잘 되면 서로 합쳐갖고 더 힘을 내면서 달릴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예, 뭐 외환은행의 인수에서 이제 상징되듯이 이제 은행의 어떻게 보면 뭐 저희가 쓰는 용어로 뭐 덩치 키우기, 몸집 불리기 이렇게 이제 국제 경쟁력 강화하기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또 국내적으로 보면 은행의 이제 시장에서의 과점력이라든가 힘이 세져서 소비자한테 좀 불리한 거 아니냐? 아무래도 뭐 예대마진 또 커지고 뭐 이렇게 좀 수준 수준이 올라가 이렇게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일부의 비판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지.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보고 이야기할 때 이제 몸집은 키웠다고 많은 이야기인데 예. 몸집이 키웠다 해서 절대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예.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 우리가 얼마나 경쟁력 있게 하느냐 중요하고 또 우리는 이제 몸집을 키웠다 하지만 또 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세계 글로벌 탑 50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 규모가 작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나 도메스틱 영역을 많이 했고 해외 글로벌적인 영역을 좀 적게 했다 할 수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이러한 것이 우리가 과점 형태로 갔다고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한테 나빠지지 않겠네 하지만 예. 실질적인 것은 오히려 예. 많은 더 좋은 서비스의 질을 올릴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저희들이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커지면서부터 지금 요즘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예. 소비자 권익 보호 쪽으로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예. 이제는 소비자분들의 의식 수준도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 저희들이 소비자 권익 보호에서 노력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 협의회를 내부적으로 만들고 이래 해가지고 예. 충분히 소비자들한테 많은 것을 돌려드리려고 하지 과점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뭐 이익을 더 취하겠다 이렇게 되긴 아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대프리에서 이제 글로벌 탑 50, 50을 예, 예. 강조를 하시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데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되고 또 그걸 실현하는 데서는 아무래도 이제 뭐 해외 M&A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이 다양하게 추진이 될 텐데 좀 간략하게 뭐 구상이나 생각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글로벌이 되려면 일단 네트워크가 많아야 됩니다. 예. 그 지금 현재로서는 한 22개국에 104개 이제 지점을 갖고 있는데 브랜치를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가기 위해서는 많은 지역을 또 넓혀야 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저희들이 미얀마에 새로운 사무소를 개설했고 예. 또 이제 뭐 터키에 새로 낼 것이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아부다비에도 11월 달에 윤용로 행약에서 가시지만 예. 거기에 가서 또 이제 중동에 제일 먼저 진출해갖고 예. 아프리카를 갖다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또 그다음에 이제 남미 쪽으로 가서라도 이제 뭐 브라질하고 칠레도 있습니다만 페루도 또 나가야 되고 예. 이런 식으로 해외 이제 그 채널을 좀 넓히는 것이 필요하고 예. 또 그러다가 필요하다면 뭐 다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또 조그만한 또 M&A가 필요하다면 예. 그것을 해야 될 것이고요. 특히 글로벌 쪽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으면 우리가 거기를 해야 됩니다. 중국에 있어서 점포를 좀 더 넓히고 예. 그다음 인도네시아 지금 리테일을 또 역시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점포를 더 확대하면서 저희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자산이 예. 자산 규모로서는 한 10% 정도 되면서 이익 규모에서 한 15%가 될 적에 예. 그때쯤 되는 시점이 아마 저희들이 글로벌 탑 50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글로벌로 지금 나아가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주에서 글로벌의 그 전략 방향을 짜고요. 실질적인 모든 진행되는 일은 외환은행이라든지 예. 하나은행이 또 다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 지금 국내 시장에는 이제 금융그룹, 이제 지주사 형태로 이제 국민, 우리, 신한 이렇게 이제 협력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이제 경쟁의 대상이기도 한 이제 지주회사들이 있는데 예. 회장님 보시기에 하나 지주 금융 지주에 비교했을 때 우리의 장점, 특장점은 이거다. 또 단점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좀 하나 하나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지. 사실은 우리 은행은 우리 은행 정도 나름대로의 예. 그 장점이 있죠. 기업 금리에 강력한 예. 힘이든지 또 국민은 국민을 리테일이 아주 워낙 시작이 국민 주택이었기 때문에 있다 보니까 워낙 강하다든지 또 이제 신한은행은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이 아주 다양하게 잘 돼 있다든지 이런 각자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그 어떤 장점이 아까 여기서 글로벌 쪽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하나은행을 보면 막 한 개인과 PB 아주 그 좀 PB가 제일 세고 있는데 이렇게 세는데 외환은행은 기업과 그래도 외환 그중에서도 외환 아니냐 외환은행이니까 그래서 외환은행의 이 글로벌 역량을 다 키워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앞으로 하나금융그룹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른 금융그룹보다 그 점에서 좀 더 강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그걸 갖다 키우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지역으로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다 안 드렸고요. 한 5개 지역으로 더 빨리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장점을 또 이제 더 해서 남들보다 잘한다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우리는 국내와 국외가 이렇게 골고루 성장하면서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다른 지주에 비해서는 이제 국내외의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하고 또 해외 쪽이 조금 더 강점을 갖는. 그렇습니다. 이제 국내 시장은 사실 왜냐면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면 또 다른데 오해할지 모르겠지만은 국내 시장은 이제 좀 약간 포화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른 금융그룹들도 아주 잘하고는 있죠. 그 사실 좀 불편하신 질문이 될 수도 있지만은 되게 시중에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뿐만이 아니고 되게 이제 증권사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때에 비해서 이제 지주로 이제 인수되거나 어떤 형식으로든 편입이 되면 이제 은행의 보수적 분위기 때문에 그 증권 영업 자체가 좀 위축되는 그런 공통적인 성향을 보여왔다라는 이제 시장의 시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점에 대해서 그 말씀하신 게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실제로 제가 이제 증권사 사장을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릴 수 있으면 물론 이제 저 증권업과 은행업은 제가 보니까 좀 다르긴 약간 다르죠. 성향 자체가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직원들의 그 조직에 대한 충성도 자체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은 IB라든지 브로커리지 이쪽은 SM 매니저 쪽은 다른데 그런 쪽은 약간 아무래도 그 충성도보다 자기 중심적인 게 많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제가 볼 때 중요해서 제가 많은 정을 줬더니 그 사람들도 같이 오고 해서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것을 이제는 정권만 혼자 가서 달랑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금융그룹에 포화되면서 IB를 예를 들면 지금 옛날 IB는 저 증권에서 IB 혼자 했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면 CIB가 유행입니다. CIB라는 것은 뭐냐면 코퍼레이션하고 같이 합치는 거 아닙니까? 은행들이 갖고 있는 기업의 강점과 증권에서 IB 합치야만이 더욱더 상승하고 지금 그런 점에서 그 CIB 개념을 해서 하나 대투증권이 상당히 큰 발전이 있었고요. 요즘 제가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CIB만 갖고도 안 된다. 왜냐하면 이제는 옛날에 IB가 가면 기업을 갖다 이용을 해서 부킹을 많이 했습니다. 북을 많이 사용했잖아요. 이해하시죠? 그죠? 북을 많이 사용하니까 이것이 내부에 있으면 안 되고 이것을 이제 그 자산을 털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이 레버리지도 적게 올려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고객들한테 상품을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PB가 또 붙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CIB 플러스 PB의 개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은 오히려 더 발전하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기업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기회도 많이 가지고 또 이제 PB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자기들 좋은 상품을 만드는 채널로도 이용할 수 있거든. 자기들도 발전하는 것이 해서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요. 그다음 SM 매니지먼트 중에서도 AM 쪽에서 보면 AM 쪽은 이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가 저 웰스 매니지 본부가 증권에 있듯이 사실 이분들 은행 것도 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AM이라고 좀 말씀하셨죠. SM 매니지먼트. 자산 운용. 자산 운용. 그러니까 서로가 그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요즘은 원 시스템 한 번에 모든 일을 처리하는 시스템. 원스톱 서비스. 원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기 때문에 한목에 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더 장점이 있고요. 또 브로커리지부터 보면 이것도 이제 그냥 고객을 자기들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정권 연계계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정권 연계계좌를 해갖고 은행하고 합쳐서 하면 예. 더욱더 도움이 돼서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뭐 경영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이해를 못한다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정권 업계에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특성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저희들. 예. 특성을 이해하면서 금융그룹에 대해서 장점을 보완을 해주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좀 나아지지 않았느냐. 그러나 사람들이 이야기할 적에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 뭐 브로커리지 마켓이 별로 느는 것도 없고 이렇게 아니냐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고착화돼 가지고 이것이 그 스마트폰 시대로 바뀌고 해서 예, 모바일 시대로 바뀌죠. 모바일 시대로 바뀌면서 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은 예. 거기에서 누가 승자가 되느냐 차이점인데 예. 정권 쪽에서 모바일 그렇게 저 활성화되기가 아니 자체는 활성화되는데 거기서 수익의 원천이 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예. 있지 않느냐 예.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예. 물론 한때는 우리도 저 정권을 이해를 잘 못한 점이 있어갖고 약간 예.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제가 증권사 사장도 해봤고 예. 이제는 금융주주회사 있다 보니까 증권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방향을 잘 알아서 예. CIB로 했고 거기다 CIB에 PB를 붙여드리고 예. 또 SM 매니저들한테 은행 강점을 넣어주고 예. 그 다음에 브로커리에서 증권 연계계좌를 강화시키면서 오히려 더 좋은 방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자부하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예. 그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뭐 금융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또 거기에 유럽의 재정위기가 겹쳐가지고 지금 세계 굉장히 거의 뭐 살얼음을 걷는 모습인데요. 예. 되게 굉장히 금융위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시고 또 어떤 대비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지금 앞으로 이제 금융위기라는 것은 뭐 세계적 금융위기는 예.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뭐 한 번 왔다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니고 또 이것이 좀 괜찮았다 하더라도 위기는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기 우리 이제 금융기관에서는 사정적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예. 저희들도 옛날에 IMF 때 당해봤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듯이 충분히 거기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견뎌낼 수 있도록 사정적 리스크 관리를 또 잘해야 되고요. 생각하신 것보다는 이 위기는 제가 볼 때는 제 개인 생각을 사견을 하나 말씀드리면 올해 위기가 좀 더 많이 느끼고 있으시는 것들은 세계적인 지도자분들이 지금 교체 시기가 아닌가. 예, 올해 뭐 약간 40개국 이상이 그런 걸로. 예, 예. 그래서 예. 그것이 이제 완료되는 예. 내년부터 초부터 해가지고 예. 좀 빠른 회복세가 되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약간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뭐 이제 은행이라든가 금융기관하고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인데. 이제 사실 뭐 경제 내관이다 아니다 해서 뭐 가계 부채 문제가 문제가 많은데요. 예. 그 문제 본질을 진짜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는지 하고 또 두 번째는 그런 상황에 또 대비해서 어떤 좀 대책을 추진하고 계신지 종합적으로 조금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실제로 가계 부채 문제는 저축은의 문제가 되어 있듯이 예. 대부분의 문제에서 은행권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게 막아낼 수는 물론. 그 제2금융권, 그렇게 예를 들어 비은행권 쪽에서 예, 예. 더 문제가 좀 심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또 이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죠. 이게 비은행권이 어려워도 은행권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자연적인 대체로서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서민지를 뭐 도움이 되자 해서 예. 우리가 이제 서민금융전담은행 또 기구를 설치해가지고 예. 그래서 서민을 돕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저희들이 또 하고 있는 일들은 고정금리 예. 비거치식을 갖다가 하자 해가지고 대출을 활성화하자 해가지고 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되어 나가면서 고객들을 갖다가 금리 수준 일정 수준을 묶어서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예. 방향으로 예. 가도록 하고 예. 이 부분에 또 약간 문제가 있는 거는 요즘 같이 금리가 떨어지니까 예. 또 사람들이 또 다릅니다. 예. 그게 사람 이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죠. 그렇지만 이제 그래 하더라도 뭐 예. 고객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계대출도 뭐 저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좀 당장에 갖기 힘드신 분은 장기 분할 대출도 해주고 이래서 구조조정을 해주는 거죠. 구조조정을 해주죠.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 내부 것이라고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쓰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저희들이 대응을 하지만은 이 국가적인 시스템 자체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사전적으로 저희들이 그 가계 부채가 예. 너무 무리하게 넣는 데 대해서는 좀 자제할 수 있도록 예. 하다 보니까 요즘 뭐 다 아시다시피 그룹사들이 다들
뭐 여신이 그렇게 크게 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아 이제는 빛을 내서 쓰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모양이다 하고 했기 때문에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아까 비금 은행권이 문제가 된다 조심해야 됐는데 저희들은 금융 그룹 입장에서 보면 은행만 있는 게 아니고 예. 캐피탈도 있고 카드도 있고 저축은행도 있습니다. 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전적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 가계부채 문제가 뭐 저희들 경제를 갖다가 어렵게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잘못되면 소비를 위축하기 때문에 예.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슬기롭게 다 제재가 예.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지주 그 금융그룹 내에서 보면 이제 증권은 이제 자본시장 통합법 통과를 전제로 이제 증자를 해놨는데 이제 사실 그 돈을 지금 놀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이제 답답할 것 같고요. 또 예. 은행 역으로 은행은 이제 뭐 바젤 2라든가 3 같은 국제적 규제 자본 규제 때문에 이제 자본을 좀 확충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지금 그 두 개 좀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된 상황에 이제 놓여 있는데 어떻게 이제 좀 대책을 세워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제가 볼 때 저희들이 이제 바젤 2로 갈 때 지금 예. 저 BIS비율이 좀 약간 충분하기 때문에 예. 뭐 바젤 2로 갈 때까지는 뭐 큰 문제가 없고요. 예.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바젤 2, 바젤 3로 갈 때까지 저희들 그 내부 자본을 갖다가 축적을 갖다 예. 이익을 많이 해서 하면은 뭐 이제 큰 문제가 없고 예.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신용 자본력을 발행하겠지만 예. 아직까지 그리까지 안 가더라도 내부 이익으로 충분히 예. 충분히 커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 것이고요.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도 한국에 갖고 있는 것은 저 그 문제가 되는데 예. 나중에 오히려 CP, SIFI 예. 거기에 걸릴 그 이제 대형 은행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 세계적인 큰 은행이 됐을 때 예. 거기에 대한 준비를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좀 더 보다 더 건전하게 사실은 세계적인 규제 조건이 있으면 예. 그것만큼 앞서서 우리가 이제 그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 열심히 하면 아마 한국에 있는 그 금융기관들 큰 은행들은 막 바젤은 문제가 없는 문제가 없다기보다도 막 좀 선방할 수 있고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부족하면 막 신종 자본 증권을 갖다 발급하는 등 해서 더 늘어날 예. 것이다.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이런 걸 보면 막 어느 정도 제가 이야기한 건 에덴 마진 적등 에덴 마진 나와야 되는데 예.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예. 막 저희들이 그걸 할 수 없는 이야기고 예. 오히려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사회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막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을 올리고 막 경비를 좀 절감해야 되지 않느냐 막 그런 쪽에서 더 이야기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금융지주의 이제 금융환경 변화에 대비한 노력이라든가 대응 뭐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소상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프로그램 이제 더 리더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 김정태 회장의 경영 철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인간적인 매력 뭐 이런 게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평소 경영 마인드가 이제 건강과 행복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회사에 어떤 방식으로 지금 적용을 하고 계시는지요? 여러 가지 알려져 있습니다만 예, 제가 이것을 보면 저는 이제 모든 것이 그 사람들이 제가 살아보니까 이 건강해야 예. 행복하다. 저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애타주의 예. 이렇게 남을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기 근본적인 뜻이 그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서 막 건강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건강하니까 뭐 행복해지더라. 그래서 직원들한테 이제 건강과 행복을 갖다가 제가 좀 이제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우리 직원들이 만든 구호가 예. 건강한 하나 해피 두게 돼요. 근데 왜냐면 이제 건강하려면 누가 건강해지면 우리 이제
우리 직원들이 건강해져야 된다는 거죠. 건강한 하나이 된다. 그럼 건강한 하나이 돼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심신이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이 막 음주와 흡연을 좀 자제하고 또 운동을 하면서 막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막 정신적으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똑같죠. 늘 감사하는 운동. 덕분에 이렇게 그래서 감사 편지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심신이 좀 건강해지지 않느냐. 예. 뭐 그렇게 저희들이 좀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건강한 하나금융 이라면 우리 고객들의 니즈에 맞는 모든 서비스를 해주려면 우리 직원들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실력이 있어야지 너가 실력이 있어야만이 우리나 하나금융그룹을 좀 건강하게 만들지 않을까 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건강한 사회가 가려면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같이 더불어 가야 되는데 사회 가려면 우리 자신으로서는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에너지도 절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도 좀 줄이고 우리가 줄인 음식만 갖고 이북 사람 다 먹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예. 동사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우리 기업체 은행의 자체 아주 금융그룹 자체에서 굉장히 경제적 가치는 추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탄탄해야지만 아까 말씀드린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해지면서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같이 추구해야 된다. 그렇게 경제적 가치 추구와 사회적 가치를 추구를 해야 되면 우리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직원들한테 이 개념으로 이제 좀 일이 진행되고 있고 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많은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회장님 하면은 뭐 이제 뭐 소통의 리더, 펀 경영 뭐 너무 유명한데요. 뭐 개그 패러디도 하시고 또 뭐 추석 때는 또 잘 다녀오라는 동영상도 보내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걸 물론 이제 직원들과 굉장히 가까워지시는 노력인데 사실은 또 CEO로서 또는 뭐 지주회장으로서 사실은 또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은 일인데 어떤 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고 그동안 또 효과는 어땠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직원들한테 항상 이야기할 때는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제가 뭐 직원들 보고 이야기하면 자 인생을 즐겨라. 모든 일을 즐겁게 하라. 그래서 저는 뭐냐면 너희가 이제 그 정말 그 업의 본질을 은행원이면 은행원 금융업에서 금융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업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자체를 즐겨라. 그래서 제가 즐기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제로 이게 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지만 위대한 기업이라 이런 걸 보면 아무리 경영진하고 직원들 사이에 신뢰가 생기고 직원들이 또 그게 자긍심이 생기더라도 재미가 없으면 안 되겠다.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면 양이면 막 일도 개인적으로는 즐기라 하지만 우리도 보면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좀 만드는 게 안 좋겠느냐. 막 저 너 그 강남 스타일을 가지고 하나금융 스타일로 만들라고 너 그 페스티벌로 해봐라. 그러면 뭐 즐겁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런 그 때에 맞게 하고 스마트폰 갖고 또 한 이유도 아 이게 보니까 저 요즘 좀 애들이 보니까 우리 인터넷이 다 있어요 내부에 예. 그걸로 하면 되는데 애들이 잘 안 보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손 안에 이걸 보지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동영상을 했는데 이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어요. 예. 그 직원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또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한 건 뭐 이 재밌게 한 거는 너무 많아가지고요. 예. 이게 다 이루 많았었는데. 뭐 많이 알려져 있고 뭐 제가 볼 때는 뭐 대투쟁권 때부터 예. 해서 맞박이도 해줬고요. 예. 저 정말로 요즘 와서도 뭐 감사합니다도 해주고 예. 요즘은 이제 회의하다가 좀 약간 애들이 이야기할 때 이게 잘 안 들어 예. 뭐 좀 개면적 거라면 브라우니 물어도 해주고 예. 뭐 질문사에서 궁금합니다 이러면 궁금해요 500원 예. 이런 것도 하면서 제가 왜냐면 여러 가지를 보면서 제가 그 이것이 어떻게 하면 직원들하고 재미있게 지낼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하죠.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려면 아무래도 여가 시간에 이제 좀 특별히 좀 이것저것 많이 보셔야 될 텐데 여가 시간에 가장 즐겨 하시는 활동이 어떤 시간이신지요? 근데 제가 볼지게 뭐 즐겨 하는 예. 이야기는 주로 그 사실은 자연을 벗어나 걷는 걸 제가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남들은 보면 사색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예. 너무 이게 명상이라면 남들이 너무 가고 그냥 자기 자신을 정리할 시간을 좀 많이 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둘레길 같은 걷는 거 뭐 이런 걸 좋아하는 거죠. 예.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뭐 그러다 보면 그 우리가 또 이제 또 지나다 보면 시간이 바빠서 예. 좀 안 되니까 시간이 바빠서 시간이 좀 부족하면 아무래도 뭐 남의 생각을 좀 빌려야 되니까 예. 또 시대의 트렌드를 읽기 위해서 뭐 저 독서를 좀 하게 되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직원들한테 지금 하고 있지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5분간 명상과 10분 아침 독서를 제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5분 동안은 자기와의 대화를 좀 하고 자기의 성찰을 좀 하고 예. 10분은 우리가 매일 스마트폰밖에 안 봐요. 스마트폰 내가 예.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뭐 책도 좀 읽고 예. 그리고 남과의 대화를 좀 하라 해가지고 뭐 그런 차원에서 예. 좀 10분간 독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실 이제 사회적으로는 뭐 크게 성공하신 분인데 사실 여기까지 오시기까지는 또 뭐 쓰라리게 실패를 경험한 것도 그런 경험도 계신지가 궁금하고요. 또 그랬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근데 제가 생각할 어려울 때는 제일 어려웠던 것이 아마 고등학교 예. 2학년 말 때 해가지고 이제 아버님이 예. 완전히 도산됐을 때 예.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정신이 충격해서 아 인간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정말 살아보니까 정말 그 얼마 전까지 사장님 사모님 하다가 뭐 와서 돈 내라고 2년 전에 죽이라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적에 아 인간이 강자한테 약하면서 약자한테 이렇게 강하구나. 예. 이제 그때 그런 걸 참 많이 느껴요. 그때 너무 그 인간에 대한 예. 배신감도 느끼고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그 생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서 좀 했는데 제가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제가 이제 군 생활도 하고 예. 또 이제 학교 생활도 하면서도 정말 학교 생활할 때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그 돈 이름 없이 제 혼자 독학으로 이 학교 옛날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예. 그때 그 정말 이런 심리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아마 어릴 적에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사랑이 아니겠느냐. 예. 그래서 요즘 제가 많이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어릴 때부터 좀 사랑을 많이 주고 받으면 예. 이 사회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마디 대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실 우리가 이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어려움을 없이 자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오히려 제 인생에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그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극복은 그렇게 한 거고 사실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어려움을 당해보면 아, 저 사람도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래서 상대편에 서서 자기를 봐주면 그 상대편에 서서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봐주면 좀 세상 일은 좀 쉬운 것 같더라고요. 예. 뭐 그러다 보면 이 관심도 생기고 배려도 하게 되고 좀 더 좋아지지 않냐. 사실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사실 이렇게 뭐 재미있게도 해주고 이런 이유는 사실 저도 아픔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예. 지금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아픔도 많았겠죠. 그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아픔을 자기만 갖고 있는 줄 알아요. 예.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픔은 누구나 다 갖고 예. 있고요. 사실 뭐 솔직히 이야기해보면 어림이 없는 가정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막 그런 게 더 좋지 않을까. 예. 그 지금 뭐 회장님은 실제 현업 시절에는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이제 영업의 달인 뭐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마 예, 고객의 예. 마음을 사로잡는 게 이제 뭔가 방법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영업은 좀 많이 했고 했는데 예. 그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고객을 이렇게 만나 보면. 고객하고 대화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고객의 어떤 내가 쫙 열심히 딱 보면 이 고객의 어떤 관심사항을 예. 알 수 있고요. 고객의 니즈를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 니즈를 파악을 야 이분이 뭐 어떤 부분이 도와드리면 되겠다 해서 그분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 예. 하면서 제가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막 영업에 대해서는 막 자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영업이란 것은 또 두 번째로 고객이 아니더라도 사실 어렵습니다. 마케팅. 예. 그러나 정말 자기가 참고 견뎌야만 합니다. 예. 또 고객이 그것도 잘 이해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성공하지 않거든요. 예. 아무리 영업이 달이라도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 그것 또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서울은행과 신한은행을 거쳐서 이제 하나금융주식그룹의 이제 회장까지 오르셨는데요. 그 앞으로 뭐 본인의 삶은 물론 또 지주 회장으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을 또 청사진이랄까 비전 같은 거 한번 그려보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이런 이야기를 금방 뭐 본부님 저한테 이야기했듯이 막 내가 사실로 말단 행으로 들어가서 그것도 은행의 행장까지 되고 또 많은 사람이 도움으로 제가 지주 회장까지 됐다는 것은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럼 남들이 저보고 어떻게 합니까? 보통적으로 다 성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때 제가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성공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직위로 따지지 말자. 이 직위로 따져서 성공했다는 것은 그 사람 곧불행이 줄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많은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정말 제가 은행업의 본질을 이해하고 금융업의 본질을 이해하고 정말 즐겁게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이 자리가 얻어지더라는 거고 하니까 직위는 자연적으로 오더라는 거죠. 직위는. 그래서 직위를 너무 쫓지 말고 정말 내가 앞으로 바로 여러분들 내가 정말 성공한 사람으로 저는 자부하는데 왜냐면 저는 아까 즐겁게 해주듯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수록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오히려 성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직원들과 하나 되고 고객과 하나 되었고 즐겁게 지내면서 내하고 만나면 아 정말 좋으신 분 하는 이러한 것이 오히려 저는 더 성공이라 생각하면서 저는 앞으로도 막 우리 직원들과 고객을 사랑하면서 많은 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나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신 선생님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태 회장을 새 선장으로 맞은 하나금융지주는 앞으로 글로벌 50, 글로벌 50위권 금융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외환은행을 새 식구로 맞은 하나금융지주가 이 같은 비전을 달성해서 앞으로 글로벌 금융계에서 한국의 대표 주자로 도약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